이후에 투자 전략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예. 팀장님, 이제 그거는 이제 말씀 첫 번째는 하셨어요. 이제 뭐, 그러니까 우한 폐렴과 관련된 부분의 상황들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이거는 일단 먼저 확인을 해봐야 될것 같고요. 그쵸. 이제 심리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 주말에도 같으니까. 계속적으로 그와 관련된 코멘트들은 나올 거고, 지금 현재 뭐 어제하고 오늘만 해도 벌써 4개국이 네, 더 확산이 늘었죠. 됐죠. 근데 호주 쪽에서 이와 관련돼서 뭐 염기열 배열이라든가 다 찾아내가지고 백신 같은 것들을 급격하게 만들 수 아, 있다라고 하는데, 빠르긴 이게 사실은 이건 감기 약은 없잖아요. 그쵸. 아, 감기 완치를 하는 약을 하면 그 그건 노벨상감이라면서요. 없잖아요. 그죠? 계속 변종이 나타나기 때문에 나타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좀 봐야 될것 같고, 그 문제가 아니고요. 일단은 우한 폐렴 이슈는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와 관련돼서 그 흐름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좀 관건이에요. 그래서 시장에서도 해외 쪽도 보면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좀 밀렸지만 다른 쪽도 보면 달러 강세, 엔화 강세. 이건 정말 문제가 있거든요. 안전자산이네요. 그 다음에 미국 국채 선물 상승, 금 상승. 완전 안전자산으로 돌아섰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그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한 폐렴 이슈가 확산되는지 여부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은, 28일 애플 실적 발표. 이게 29일 날 아침에 새벽에 이제 애플이 실적 발표하는데, 여기에서 5G 폰 출시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떠한 코멘트를 하는지가 가장 관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페이스북, 그리고 그 다음날 아마존. 줄줄이네, 줄줄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의 문제는 클라우딩 매출이 얼마만큼 증가를 했는지 여부.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반도체 가격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언급을 하는 이슈들이거든요. 5G 폰의 활성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근데 그걸 결정할 수 있는 내용들이 다음 주에 좀 발표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FMC라든지 이런 것들이 요즘에는 수면 위로 가라앉은 상황이라서 FMC도 있지만 영향력을 펼수 없을 것 같고. 뭐더 나올 얘기가 있을까요? 근데 이제 그거죠. 1차 협상이 끝났지 않습니까? 뭐 이게 뭐 내용이 어쩌저쩌고 다 필요 없고, 일단은 협상을 타결을 했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연준에서는 과연 어떤 식의 반응을 하는지, 특히 파월 연준의장이 어떤 반응을 하는지 좀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어제 트럼프가 또 이상한 소리를 했잖아요. 파월만 없었으면 우리 벌써 뭐 성장률 4%다 뭐 어쩌저쩌고 하는데, 아까 뭐라 그럴까? 잊을만하면 한 번씩 건드리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니까 뭘또 이걸로. 기업가이기 때문에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보호무역을 하게 되면 미국도 피해를 많이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왜 그러냐면 올해 미국의 그 지금 현재 고용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견조한 모습을 좀 보여왔지만 선행 지표들이 다 꺾이고 있어요. 그러면 경기가 나빠질 것 같잖아요. 그럼 누군가 미리 만들어야죠. 그걸 이제 중앙은행 쪽으로 연준 때문에 경기가 나빠진 거야? 라고 하면서, 탓을 해야 안 된다는 그러면 대선 말씀이시구나. 떨어지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계속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서 그거는 무시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그래서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려스러운 건 아마존이에요. 지난번 아마존이 실적이 크게 위축이 됐을 때그 코멘트가 뭐였냐면, 당일 배송이로 인한 비용 증가. 근데 이번에 연말 쇼핑 시즌 때 당일 배송이 5배 늘었어요. 비용 엄청 늘었겠네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그 시장 결과가 이익률? 어떻게 나오는지는 좀 챙겨봐야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그거 말고도 좀 챙겨봐야 되는 거는, 결국 금요일 날 발표되는 중국의 제조업 PMI, 중국 통구에 발표하는, 이게 상당히 좀 양호하게 나올 개연성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2월 1일 날 한국의 수출입 동향. 여전히 전년 대비 -6.0%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 흐름이 과연 어떻게 바뀌는지, 이런 부분들. 결국은 실적이고요. 실적 발표에 따라서, 그 다음에 다음 주에 그 미국 기업들의 실적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로 치면 SK 하이닉스라든지 LG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정말 많은 대형 기술주들의 실적 발표가 줄줄이 이어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관련 기업들의 결과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금은 다른 리스크 요인이 잠잠한 건데 가장 큰 리스크라고 칭하는 많이 오른 부분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합당하게 실적들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그렇게 나오는지 여부가, 그래서 다음 주는 그로 인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 장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까? 하나의 기업의 실적 발표가 나오면 그 기업의 주가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큰 기업이라면 비중이 좀 있는 기업이라면 시장 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실적 발표에 주목을 해보자라고 보겠네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는 좀 챙길 게 많을 것 같네요. 자, 마감 결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코스피가 크게 지금 지수의 하락을 회복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21포인트의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군요. 2246.13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그리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장 마감 무렵에 그래도 어느 정도 시세를 회복하고자 했지만 조금 녹록지는 않았어요. 2.68포인트 하락으로 685.57포인트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종목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중국 소비주의 대표적인 종목들의 움직임은 그렇게 좋지 못한 부진한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바이오 쪽도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고는 크게 시세를 좀 내지 못했던 것도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적인 상황들은요. 일단 외국인들이 선물 쪽에서 5천 계약 이상의 매도가 나온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들은 1,400억 원의 매도, 이 선물의 매도 때문에 외국인 쪽의 매도 때문에 기관의 매물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금융 투자 중심의 기관의 매도가 오늘 좀 집중적으로 나온 것도 좀 많이 눈에 띕니다. 어제 좀 매수로 돌아서서 기뻐했더니 바로 또 이렇게 바뀌네요. 그래서 외국인 선물 매매 동향도 계속 살펴봐야 될것 같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세븐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분께서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즐거운 명절 되시고 복 많이 받으세요. 제가 그대로 전할게요, 팀장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앞서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좋은 생각은 많이 하시고 많이 건강하셔야 돼요, 올해도. 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팀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